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그다음에 오늘은 어디 할 차례지? 네, 출애굽기 25장.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인지 안 지켜도 될 계명인지 그거 한번 본다고 그랬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는 거야. 성막 안에 들어있는 금촛대, 법궤, 분향단, 번제단, 뭐 물탱크 여러 가지 이제 다 만드는 거야. 자,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게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으면 축복기도 하고 받아라. 그 말이거든. 근데 이런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 그지? 이것은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억지로 내고, 인색하게 내고, 마지 못해서 내고, 감사가 없이 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 십일조를 내든, 감사금을 내든, 또 자기가 무엇을 드리고 바치고 싶을 때게 낼 때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내야 되는 거야. 특히 십일조 더 그러지. 십일조. 십일조는 하늘의 세금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 드린 것이니까, 기쁘고 즐겁게 내야 되겠잖아. 그지? 우리가 나라 세금도 내고 살잖아. 나라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 나라 세금 안 내면 형사처벌 받는 거야. 그래서 세금 안 내는 기업마다, 세금 안 내는 사업체마다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세금 얼마나 떼어먹었나, 안 떼어먹었나, 그런 거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떼어먹었다 그러면 다 내게 만들잖아. 나 세금은 나라 거니까. 우리 십일조는 하나님 거야. 그지? 뭐 감사 예물이라든가 자기가 드리고 바치고 싶은 것이야. 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라 소리 안 해도 기쁘고 즐겁게 내겠지. 그러나 십일조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 구원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전부를 다 드려도 모자랄 판국인데 9번 네가 먹고 한 개만 하나님께 바치라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지? 그래서 11조가 적을 때에는 괜찮아. 아, 만원 받았어. 천원 내기 쉬워. 그지? 100만 원 벌었어. 10만 원 내기도 쉬워. 이제 1000만 원 벌었다. 그럼 100만 원 내기가 자, 그때부터 어려워져. 100만 원? 쌀이 몇 가만인데. 이거 갖고 뭘 사면 어떤데? 하고 말이지. 액수가 많을수록.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었다. 그럼 얼마 내야 돼? 1000만 원을 내야 되잖아.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지겠어? 억지로 내지겠어? 억지로. 억지로 내는 것도 믿음 있으니까 억지로 내는 거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아니까. 그런데 대부분 큰 돈에서는 안 내고 작은 돈에서만 내. 자기 월급 타가지고는 십일조를 하는데 거기서 퇴직금을 탔다. 한꺼번에. 그다음에 뭐 집을 팔았다. 뭐 땅을 팔았다. 적금을 탔다. 그런 데서는 큰 돈이니까 안낸 사람이 많아. 거기까지 세세하게 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야. 출애굽기 25장 2절에 있는 예물은 좀 차원이 좀 다르지. 원리는 같아.
근본 정신, 근본 사상은 친구야기 같은데 드리는 목적이 틀려. 뭐냐?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버리면 없어져 버릴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내는 예물이란 말이야, 이거는. 어떤 뭐 돈이라기보다도 금이나 은이나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들을 내는 거지. 말하자면 그것도 헌금이지. 2절은 지킬 필요 없어.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낼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알았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있어서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 그러나 25장 2절에 있는 예물은 자재를 가져오는 거야. 성막을 만드는 자재. 자재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 가져오면 받아서 그걸로 내가 명한 대로 만들어라. 바로 그거야. 알았지? 자,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해달이 뭐냐면 물개 가죽이야. 물개를 해달이라고 그래. 해달이 뭐라고?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예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장막의 식양과 장막의 식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장막의 식양이란 게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그려준 설계도대로, 설계도대로 그 말이야. 식양이란 것은 설계도대로 그 기구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자재를 소개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만들려면 자재가 있어야 되잖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짓려고 그러는데 이거 이것이 필요하니까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낼 사람 내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광고를 하면 백성들은 오, 하나님의 장막을 지어 내야지. 아, 금도 은도 모두 아낌없이 다 내야 되겠다고 막 가져온단 말이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면 받아라 그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것을 낼 필요가 있어 없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낼 필요가 없는 거야. 요거는 안 지켜도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야 되지만 3절부터 9절까지는 안 지켜도 돼. 왜? 성막을 만들기 위한 자재들이니까. 우리가 이 자재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 거야? 모을 거야? 그지? 레이기서를 보고 성막을 그대로 만든들 하나님 손가락으로 친히 써준 십계명도 없는 거고 레이지파도 없는 거고 그지? 또 그렇게 만들 사람도 없는 거고 또 금이나 은이나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어마어마하게 다 비싼 것 때문에 낼 수 있는 것도 없는 거고 그지? 그래서 이거는 낼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지킬 필요가 없어. 성막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뭐냐면은 너는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깃빛 반, 광이 1깃빛 반. 1깃빛 그러면은 남자 여기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약 50cm를 말하는 거야. 1깃빛이면은. 그러면 2깃빛이면은 몇이야? 자, 일깃빛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되냐면 손가락 쫙 펴. 가운데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해서, 자, 요만큼 해가지고 해서, 이거 잡아봐. 이거 딱 잡고 눌러봐. 자, 몇이야? 좁혀, 손가락 좁혀. 어? 몇이냐고? 50. 50이지? 가만 있어봐. 일자로 쫙 펴, 손을, 손 자체를. 여기서 쫙, 제대로 쫙 펴서. 됐어? 일깃빛이 뭐냐면 딱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서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까지 딱 50이지 그지? 이것이 일깃빛이야.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크겠지 그지? 우리보다 키가 크면은 손도 더 클 거 아니야 그지? 딱 50cm. 가만 여기 좀 내려봐. 여기서 막 여기 손가락 끝으로 약간 내려봐. 그러면은 50cm가 딱 보이지. 됐어. 그러면 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클 거 아니야. 그지? 크면은 50cm 더 간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키가 작은 사람들은 50cm가 안 간 사람도 있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일규빗이면 50cm다. 응? 바로 그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내가 그런 거야. 지금 너만 해도, 너만 동양인인데도 너만 해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여기까지가 딱 50이잖아. 내려봐, 손 밑으로. 아니, 아니, 너는 내리지 말고 네 자를 내려야지. 예. 그렇게 하니까 딱 50이 되지. 그지? 예? 어, 50이. 딱 50이란 말이야. 그것이 바로 1규빗이야, 1규빗. 2규빗 반이면, 그지? 1규빗이 50cm니까 2규빗이면 1m잖아. 너는 조각목으로 괴를 짓되, 괴가 뭐냐, 무슨 괴를 말하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해 준 십계명 있지? 십계명을 담을 수 있는 괴짝을 말하는 거야. 상자. 괴짝을 만드는 거야. 상자를 만드는 거야. 근데 상자의 길이가 몇이야? 1m 반. 그 다음에 광이, 넓이가 1규빗 반. 그러면은 75cm. 그 높이가 1규빗 반. 75cm. 그러면은 1m 반이면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네. 그러면 도세가 들고 온 돌비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야. 거기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우리 같은 돌도 새긴다면 들고 올 수 있겠어? 없겠어? 없는데, 그 시내산에 있는 돌은 아마 좀 가벼운 돌인 것 같아. 그 두 개를 들고 모세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은, 야, 조각목으로 십계명을 넣을 수 있는 상자를 만드는데, 길이는 1m 반, 또 넓이는 75cm, 높이도 75cm. 그렇게 조각목으로 만든, 조각목이 뭐냐면은, 시내 광야에나, 그 근방에 자라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그래.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목이 뭐라고?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 거야. 그 아카시아 나무를 뭐 건조시켜서 거기서 말려가지고 정금으로 다 입혀야 돼. 안도 정금으로 입히고 바가토 정금으로 입히고 금이 많아야 되겠어? 적어야 되겠어? 많아야 돼.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 성막을 지은 게 평수로 따지면 378평이야. 378평이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지금 저 밑에 우리 사가밭 있지. 저 밑에 우리 사가밭이 약 400평인데 길로 좀 들어가고 아마 378평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저 우리 사가밭만 하다 생각하면 돼. 근데 378평이 얼마씩 들어가느냐. 평당 3억씩 들어갔어. 그때 당시 돈으로 따지면. 대제사장 옷이 7억짜리고 그래서 평당 3억씩이야. 그런데 우리가 평당 3억씩 들여가지고 그 질 수 있어 없어? 못 짓지. 못 짓는데 예수님께서 싹 없애버리고 만약에 없애지 않고 이 중심으로 행해야 구원한다 같으면 전 세계 이방인들이 다 어디로 모여야 돼? 이스라엘 나라로 다 모여야 돼. 절기 때마다 모여야 돼. 그럼 이스라엘 나라 땅이 용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용납할 수도 없어. 자기 나라 백성들끼리만 모여도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장막절 그때만 모여도 예루살렘에 사람이 가득 차고 옆에 베들레헴까지 가득 찼다고 그랬어.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랬어. 꽤 못 가지. 예수님께서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그냥 예수만 잘 믿어.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 줄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 너희 양 잡으란 소리도 안 오고 소 잡으란 소리도 안 오고 비둘기 한 마리도 없잖아. 비둘기 살라고 해봐. 비둘기도 얼마나 비싼 줄 아냐. 그리고 너희들이 쥐새끼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들이 소를 비틀고 양을 비틀고 죄 지을 때마다 그 너희들 비틀어 잡을 수 있어? 못 잡아, 못 잡아. 그러니까 없애버리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지?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빨리 감사해야 돼. 모세 성막은 몇 평이라고 그랬어? 378평이라고 그랬지? 모세성막은 이동성막. 구름이 떠올 때마다 어깨에 메고 다 싸가지고 또 멜 사람 메고 끓을 사람 끓고 또 이동해야 돼. 그렇게 커야 돼? 안 커야 돼? 한 장소에 고정시켜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성막은 이동성막. 솔로몬 성전은 고정성막. 근데 솔로몬은 법궤도 크게 짓고 분향단도 크게 짓고 그랬단 얘기가 아니라 십계명 담을 수 있는 상자 짓는다고 그랬지? 그거는 새로 지으면 안 돼. 근데 금초 때도
새로 지어도 되고 떡상도 새로 지어도 돼. 또 분향단도 새로 지어야 되고 번제단도 새로 지어도 되고 물탱크도 새로 지어야 되고 정말 물도망 새로 지어야 돼.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질 때에는 모세 성막에는 금초대가 몇 개야? 한 개. 여섯 개씩 떡을 두 줄씩 놨는데 그 떡상이 몇 개야? 모세 성막 때 한 개. 한 개씩이야, 한 개씩. 그러는데 이 솔로몬이가 지었을 때에는 금초대가 10개. 떡을 진열하는 떡상이 10개. 이제 나중에 솔로몬을 너희들에게 소개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 거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 그지? 그 큰 데를 다 금으로 다 입히고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동 성막에서는 378평 안에 제사장들이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만들 수 없어? 못 만들지, 그거는. 그러니까 모세 성막은 이동 성막, 솔로몬 성전은 고정 성막. 이동 성막, 고정 성막 그러면 돼. 알았지? 솔로몬이 다른 거는 다 만들 수 있어. 물탱크도 크게 만들고 작은 물탱크도 만들고 했지만은 뭔만 새롭게 못 만들어? 법궤만은 새롭게 못 만들어. 만약에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금을 입혀 가지고 거기다가 십계명을 놓고 딱 봉해서 아무도 열지도 못하게 딱 봉해 버렸는데 만약에 그것을 다시 만든다 그럴 때에는 큰일 나는 거야. 법궤만큼은 그대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지성소로 딱 안치된 거야. 그게 법궤 그 말은 십계명이 들어있는 상자 그 말이야. 십계명이 들어있는 상자 그 말이야. 법궤 그러면은 법궤가 바로 뭐라고? 십계명이 들어있는 상자 그것을 법궤라고 그래. 근데 그 법궤를 건드리면 안 되지. 왜 그냐?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딱 들어있는데 내가 뭐라 했어? 왕의 조서. 왕의 조서. 왕이 말이지 탁 붓으로 너희들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하라고 딱 써서 줬는데 그냥 종이 한 장 써갖고 야 이놈 갖다 전해라 이렇게 할까? 탁 말아가지고 어디다가 넣어서 보라는 사람 외에는 볼 수 없도록 인장으로 인을 탁 쳐서 그래서 전달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지? 딱 인을 치는 거야. 하나님의 조서, 왕의 조서가 들어있는 상자는 열어만 봐도 죽어. 넘어질라 했을 때에 아이고 법궤가 넘어지네. 안 넘어지게 붙들어야 되겠다. 붙들기만 해도 죽어. 아니야?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법궤를 빼앗겼네. 이성저성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법궤를 되돌려 보냈어. 그렇게 거기 지방성소에 있던 사람들이 어? 법궤에 뭐가 들었지? 그러니까 법궤 보다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 그게 바로 왕의 조서의 위엄이야. 위엄. 알았냐? 그때 내 왕이 쓴 조서는 바꿀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고 새롭게 인간이 다시 쓸 수도 없어. 그래서 그건 못 건드는 거야. 솔로몬이라도. 알았냐? 감히 인간이 손을 대? 그러니까 손 댈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손가락으로 친히 써주는 글인데 그 글이 뭐라고? 십계명이야. 십계명. 십계명이야. 그런데 율법 13개 중에 십계명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근데 감히 안 지켜도 된다고 613개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인간이 나약해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표로 지키시고 대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안 지켜도 된다고? 이런 망령된 말이 어디가 있어.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말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십계명에도 이 혀에 대한 금지령이 두 개가 있잖아. 혀에 대한 윤리가 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내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주둥아리에 대해서 두 개나 하나님께서 금지법을 해놨어. 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할진저 그랬어. 그런데 어디 감히 지킬 필요 없다고 함부로 해버리는 613개 안에 그 계명 안에 십계명을 갖다 집어넣어. 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손수 손가락만 쓰신 게 아니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입으로 설교하셔서 입으로 경고령을 내렸어. 경고령을 십계명 경고령 하나님께서 손수 입으로 발하셨어. 말씀을 발하시고 다른 것을 더 말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 다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심장이 떨리고
곤두박질 쳐서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 모세 당신은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오. 그럼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서 올라가고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 성막지가 뭐 어떻게 지어라 지어라 거 거기서 다 들은 거야. 지금 불 가운데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들은 이것이 이거야. 지금 25장에서부터. 아 그런데 613개 안에다가 10계명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건 지킬 필요 없다. 인간은 나약해서 못 지킨다. 진짜 못 지킨 걸까? 너 팔 하나 잘라버릴까? 아니면 너 이 계명대로 살래? 그러면 어떤 거 택할까? 계명대로 사는 거 택하겠지. 계명대로 사는 것이 쉬워 안 쉬워? 쉽지 훨씬 쉽지. 내가 저부터도 얘기했지만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까 간음 안 하니까 그 계명 지키기 쉬워 안 쉬워? 쉬워. 간음해라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너희도 날마다 날마다 간음해라 그러면은 간음할 수 있는 상대도 없고 간음한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창녀가 창남이 아닌 이상에는 창녀 창남도 이 여자 저 여자 대하다 보면은 신물이 나가지고 지겨워해. 1년 6달 늙어 죽도록까지 어떻게 간음을 하냐? 간음을 할 것 같으면은 또 노인네가 돼갖고 이빨 빠지고 눈도 흐리고 주름살 쪼벅쪼벅 하는데 죽는 날까지 간음해야 돼.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늙으냐고 간음할 사람 누가 있어? 안 그냐? 거기다가 이제 또 암이나 걸렸다든지 에이즈가 걸렸다든지 무슨 악한 폐병이 걸렸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계속 간음을 해야 구원 얻는데 그런 사람 누가 상태해 주겠어 안 해 주겠어?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얻겠네. 그지? 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이 지키기가 쉬워. 간음하라고 하는 것이 지키기가 쉬워.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우리 무거운 짐을 확 떨어졌지. 그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살인해야 돼. 너희들 죽을 때까지 살인해라. 살인하면 내가 구원시켜줄게.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살인하기가 쉬워. 살인 안 하기가 쉬워. 너희들 벌레 한 마리도 팍 못 죽이잖아. 무서워서. 그지? 뭐 하나 못 죽여. 사람이 우리 한국에 약 5,500만 명이 있지만 5,500명 중에서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는 사람이 많을까?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을까? 살인한 사람은 불과 몇 사람 안 돼. 국민의 10%도 안 될 거야. 10%가 뭐야? 1%도 안 될지도 몰라. 살인 안 하기가 쉬워. 살인하기가 쉬워. 야 사람을 갖다가 목 졸라 죽이든지 칼로 찔러 죽이든지 총으로 쏘아 죽이든지 그 사람 죽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야 안 쉬운 일이야? 돼지 한 마리 잡기도 어려운 일이고 소 한 마리 잡기는 더 어려운 일인데 사람 잡기가 쉬워 안 쉬워? 안 쉽지. 근데 너희들 날마다 날마다 사람을 잡아 죽이고 살인을 해야 구원시켜 줄게 하면은 늙어 죽어서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사람이 누구를 죽이겠어? 병들어 있으면 병들어가지고 개골개골 해가지고 입원해 갖고 있으면 또 누기를 죽이고 그럼 이 사람도 사람 죽이고 저 사람도 사람 죽이다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남아나겠어 안 남아나겠어? 그럼 강한 사람만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다 죽는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인류가 멸망하는 거지. 서로가 살인하라고 법이 그런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살인해라 또 나라법에 국가법 각 나라법에서도 살인해라 할 것 같으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야. 그지? 그리고 살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독한 맘에 독한 맘. 보통이었고 살인 못 하는 거야. 그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무거운 짐 덜어줬어. 아니면은 안 덜어줬어? 하나님께서 우리 무거운 짐 덜어줬지. 야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마. 그랬으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을 덜어줬어. 그지? 근데 613개 율법 지킬 필요 없어 지킬 필요 없어.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까 간음해도 돼.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살인해도 돼. 가지 말란 거 그대로 지킬 필요 없어 지킬 필요 없어. 율법 그거 다 지킬. 아 살인하지 말란 것도 지킬 수 없고 간음하지 말란 것도 지킬 수 없고 도둑질하지 말란 것도 도둑질 칼 갖고 강도질하는 거 쉬워 안 쉬워? 쉬워. 마음이 두근두근 해갖고 항상 두근반 세근반 해가지고 예? 나머지 몇 번 털도 안 한 명대로도 못 살겠다. 심장이 곤두박질 쳐서 들킬까 싶어서 신고할까 봐서 여기저기 살펴야 되고 강도질 좀 하려 그러면은 그 보통만 막 갖고 하겠어. 그지? 내 감도 이러지 마, 도둑질 하지 마, 남은 물건 탐내지도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 속 편하게 사는 거야. 그지? 그냥 강도질 하라 그러면 그거 어떡하겠어. 강도질 하라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가 쉬운 거야. 살아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얼마나 우리의 큰 짐을 덜어줬어. 하나님께서. 그지? 안식일 날도 쉬지 말고 쇠가 빠지게 일해라.
기계도 쉬지 않고 계속 돌리면 고장나. 아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라, 안식일에 쉬어라. 그날은 육신의 노동을 쉬고 하나님 일만 하고 너희 육신도 편하게 쉬어라니까. 지키기 쉬워, 안 지키기 쉬워?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지키지 못한데, 인간의 힘으로 못 지킨대. 아니,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못 지켜? 가늠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못 지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못 지킨다고?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짓들을 하는 거야, 이게. 자기들이 613개를 딱 규정해가지고 도매금으로 그냥 싹 싸잡아갖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로 지키시고 대표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필요 없다. 곧딱으로 말해, 곧딱으로. 왕의 조소도 지킬 필요도 없다. 이런 사악한 마귀 교리가 어디가 있어. 이건 마귀 교리야, 마귀 교리. 사탄 교리야. 이건 사탄 교리야, 사탄 교리. 알았냐? 하나님 교리가 아니야, 사탄 교리야. 마귀는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사탄에게 소속된 정부들은 맨 거짓말하고 내로남불이고 맨 살인죄 지었고 사람을 갖다가 바다에 쳐놓고 인신죄 드리고 곧다구 짓을 하는 거야. 그건 사탄에게 완전히 소속된 자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인으로서 이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못하는 거야. 기독교인을 떠나서. 무슨 말이냐 하겠냐?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십계명을 다 집어넣어, 다 집어넣어. 부모 공경하지 마라. 부모 공경할 수 없어. 인간의 힘을 공경하지 못해.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 공경 못해. 부모 공경 못할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내가 옛날에 동화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랬잖아. 어떤 효자는 어머니가 고기가 먹고 싶어 하니까 자기 허벅지 살을 띄워가지고 고기를 해서 어머니를 드렸어. 그런 효자도 있어. 근데 지금 어머니를 갖다 잘 보살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 짓은 못해? 자기 허벅지 살을 띈 것도 아닌데? 그거 못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 사악한 마귀들은 아주 하나님의 교리를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야. 사탄 교리, 사탄 교리. 그러니까 이런 사탄 교리 넘어가면 안 돼. 알았냐? 613개 안에 안 지켜도 될 계명은 얼마 안 된다니까?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계명들이 더 많아. 근데 지켜 행할 수 있는 계명, 안 지켜도 될 계명까지 싹 싸잡아가지고, 아, 613개 율법?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해서 못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려니까 예수님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가지고 그 율법을 대신 지키게 하고,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서 우리 구원하게 만들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구원 얻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어떻게 구원을 얻어? 그리고 구원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사도 바울도 나는 이미 얻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지 않았어. 사도 바울 글을 전체를 읽어봐도 다 구원 얻었다는 말이 없어. 우리는 예수 앞에 서 봐야 내가 구원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저 사람이 구원 받아서 예수 앞에 왔는지 안 왔는지 예수 앞에 서 봐야 하는 거야. 그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내가 또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부활하고 가는 푯대를 향해서 자기는 달려갈 뿐이다 그렇게 말했어. 남은 구원시켜놓고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선줄로 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가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가 어느 구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한 거는 그들이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말도 있어. 생명책에 이름 있는 자들. 그렇지만 생명책에 이름 있다고 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계속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613개 안에서 어떤 것이 안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는 것을 구별해내는 거야. 아니? 613개 율법은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못 지켜. 예수님께서 대신 대표로 지키시고 대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단기를 들어야 돼. 우리가 확실히 알고, 곧다고 소리 하지 마. 성경을 모르면 주둥이 닥쳐.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배우는 거야. 알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 왜 그냐? 우리 한국의 싸구려 구원관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다 나온 거거든. 싸구려 구원관이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잡는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이런 데서 싸구려 구원관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 교리,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겠냐? 구원이지, 구원. 구원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구원 빼고 나면은.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핵심 중에서도 핵심 중에서도 핵심 교리가 구원이야, 구원.
근데 가장 중요한 구원관을 요렇게 싸구려 구원관으로 마귀 사탄 교리로 싹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 그것이 그 뿌리가 어디냐? 싸구려 구원관의 뿌리가 어디냐? 바로 이런 거, 그 싸구려 구원관의 뿌리란 말이야. 뿌리.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배워야 되는 거야. 알았냐? 자,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십계명을 담을 수 있는 금상자, 금괴짝, 괴짝을 만들어라, 상자를 만들어라. 근데 자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전부 다 안팎으로 금을 싹 칠하고 그 속에다 십계명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서 금으로 또 싹 칠해버리라 그거거든. 이거 우리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거 우리가 조각목으로, 조각목이 뭐라고 그랬어? 홍해나 시내산에 널려있는 아카시아 나무였다. 아카시아 나무. 알았지?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목으로 한다. 그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걸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지킬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거 지킬 필요 없는 거야. 그러나 그 속에 담고 있는 복음은 살아있어. 알았지? 어떤 복음이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에다가 넣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진정한 법궤는 누구라고?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진정한 법궤는 누구라고? 우리 성도들이 금같은 믿음을 가진, 금같이 연단해가지고 금같은 믿음 가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보배를 가지러 오시는 거야. 보배, 하늘나라 보배. 금 같은 성도, 은 같은 성도, 보석 같은 성도 데리러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 왜 도적에다 댔을까? 도적은 뭘 가지러 와? 쓰레기통 비워주러 올까? 휴지통 비워주러 와? 남은 음식물 찌꺼기 비워주러 올까? 음식물 처리반이 되려고? 도적이나 강도가 오는 것은 가장 귀한 것 가지러 오는 거야. 그래서 몰래 살짝 오는 거야. 또 안 들키려고. 귀한 것 가져가게 되면 생명 걸고 거기서 싸움이 나고 들키게 되면 고소하고 그러니까 안 들켜야 되지. 그지? 그래서 아주 귀한 것 가지러 강도나 도적이 오는 거지. 쓰레기통 비워주러 안 와.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가져가려고 안 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도, 도둑에다가 비유한 거야. 도적에다가. 내가 도적같이 온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왜 도적같이 온지 알아? 도적이 가장 비싸고 좋은 가지가지. 돈 가지러 오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거 가지러 오지. 그것처럼 나도 도둑처럼 나도 금 같은 믿음 가진 사람, 은같이 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보석 같이 가진 사람, 그런 보석 같은 성도, 은 같은 성도, 금 같은 성도 데리러 가는 거야. 그들 때문에 내가 가는 거야. 그래서 강도처럼 가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알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뭐다? 따라서 우리가 법궤다. 법궤다. 우리가 법궤다. 법궤다. 모세 때에는 또 솔로몬 때에는 그냥 크게 따지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법궤가 어디에 있었다? 성소, 지성소.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을 지성소라고 그러는 거야. 성소는 어디냐? 금초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는 곳을 성소라고 그러는 거야. 그 제사장들이 날마다 들랑날랑 하면서 등불도 켜고 분향들도 하고 또 떡도 항상 떡상에 놔두고 안식일마다 거룩한 떡을 진열해서 다시 바꿔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들랑날랑 할 수 있는 성전을 그냥 성소라고 그러는 거야. 성소. 지성소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성소야. 지극히 거룩한 성소. 거기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쫙 뭐가 쳐있다? 휘장, 커튼이 쳐있어. 커튼 안으로 함부로 들어왔다 큰일 나.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어. 누굴까? 대제사장. 언제?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알았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 피를 뿌리고 거기서 향을 사르고 그러고 오는 거야.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들어있어. 법궤. 알았지? 법궤 위에는 뭐가 있느냐? 법궤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만들었지? 그때 봤지? 두 천사가 무릎을 꽂아서 날개가 요렇게가. 둘 한 천사 여기서 날개가 이렇게 해서 날개가 요렇게 해서 법궤를 딱 싸고 있는 거야. 여기 상자 속에는 뭐가 들었어?
십계명이 들어있어. 십계명이 들어있는 상자를 금으로, 그리고 거기에는 금으로 된 두 천사가 날개를 딱 비고 그것을 탁 보호하고 있어. 보호하고 있어. 갈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되니까 요렇게 채가 있어.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되니까 채가 요렇게 길게 나와 있어. 작대기, 작대기 있잖아. 그것도 금으로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법궤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누가 법궤라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성도, 구원의 가치를 아는 성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 인간한테만 안 들키면 돼. 인간만 모르면 돼. 인간만 속이면 돼.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있는 진실한 성도들이 진짜 법궤야. 그 법궤 속에, 그 법궤 속에 뭐가 들었어?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다 늘 기도하고 회개로 살면 성령이 딱 거기 오지. 그지? 오시지. 오순절날 성령이 와가지고 각 나라 방언도 하고 애언도 오고 병도 고치고 난리가 나잖아. 그지?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싹 집어넣기 위해서 오시는 거야. 성령이. 금상자 만들어갖고 법궤를 딱 집어넣듯이 우리 금같은 믿음, 회개로 인해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금법궤가 딱 됐어. 거기 하나님 말씀 싹 집어넣는 거야. 그 속에 성령이 싹 임하시는 거야. 성령이 그 속에 싹 임하시는 거야. 알았냐? 그리고 그 법궤 위에 두 천사가 요렇게 보호하고 있지. 그게 뭐냐? 예수님과 성령을 의미하는 거야. 예수님과 성령은 보혜사야, 보혜사.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보혜사다. 근데 또 내가 가게 되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랬어. 보혜사라는 건 뭐냐? 생명책에 이름 있는 금 법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런 금 법궤 같은 성도들을 예수님과 성령께서 지켜 보호한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금 법궤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담고 있는 복음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다. 알았냐? 우리가 이거는 만들 필요 없어, 만들 필요 없어. 만들어 지킬 필요는 없어. 의미가 어디로 가버렸어? 근본 의미가 어디로 가버렸어? 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올린 거 옮겨가버렸어. 껍데기만 남은 거야. 알맹이는 어디로 가버렸어? 복음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법궤의 정신, 근본 사상, 법궤의 본질은 복음으로 가버렸어. 껍데기만 남아있어. 그러니 껍데기 요거 법궤 만들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금겁게야, 금겁게요. 법궤를 뭘로 만들었다고 했어?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꽃이 향기롭긴 하지만 그 나무는 쓸모가 없어. 나무를 딱 켜놓으면 벨벳 꼬여져. 아카시아 나무는 타해 바다에 있는 거나 뭐 광야, 시내 광야에 있는 거나 아카시아 나무는 거의 다 똑같아. 성질이 벨벳 꼬여지고 휘어져. 그런데 그것으로 갖다 하나님 말씀을 담는 법궤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딱 집어넣고 성령을 그 속에 딱 부어줬어. 금법궤가 된 게야, 금법궤가. 금법궤가 되니까 성령과 예수님 두 보혜사가 그 성도를 딱 지키는 거야. 알았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내 말은 성경에서 떠난 말은 안 해.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 거지. 비록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말 안 해도 성경에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내가 읽을 테니까 봐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면 예수님의 보혜사란 얘기 아니야? 예수님 보혜사란 얘기지. 이 보혜사인 내가 떠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이다. 그 말이야. 알았냐? 그러니까 철저하게 늘 회개로 기도로 성경대로 살고 늘 성경을 읽어서 마음에 담아야 돼. 이 법궤 속에 담아야 돼. 여러분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법궤야. 그 법궤 속에도 하나님 말씀을 늘 담아서 애우고 담아서 애우고 담아서 애워가지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너희가 금법궤야. 바로 그런 성도를
두 보혜사, 예수님과 성령 두 보혜사가 딱 지키고 보호하는 거야. 알았냐? 그것이 법궤의 근본 정신이야, 그게. 그래서 구약에 있는 껍데기만 남아버리고 알갱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 버렸어. 그래서 구약에는 나무로 된 법궤가 신약에 와서는 우리 성도의 육체, 우리 영혼이, 육체와 영혼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담은 금법궤요. 금법궤가 된 우리를 두 보혜사 성령과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그거야 바로 그게. 그것이 법궤의 근본 개념이야. 무슨 말이야 하겠냐?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지킬 필요가 없어. 만들 필요가 없어. 만들 필요가 없어. 그러나 거기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 영적인 교훈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근본 정신, 핵심 교리, 핵심 진리는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언제나 우리 자신을 금복계로 만들고 내 금복계 속에 하나님 말씀을 늘 집어넣고, 하나님 손가락으로 쓰신 거, 이것도 하나님이 쓰신 성경 66권이야. 늘 말씀을 집어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성령과 예수님 두 보혜사가 우리를 꽉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손을 못 댄다. 바로 그거야, 그거.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은 모세 성막은 지을 필요도 없고 절기나 제사나 그런 거 할 필요 없지만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 강물처럼 흘러 넘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영적 교훈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알았냐? 어마어마한 복음이 구약에 다 담겨 있는 거야. 요 신약보다도 이 구약의 모세 성막 중심으로 일어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과 죽으심의 속죄, 죽으심의 예수님의 모든 것이 싹 집약돼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철철철철 넘쳐.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철철 넘치는 거야, 이게. 알았냐? 그다음에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거기 속에 저 담겨 있는 근본 정신, 영적인 의미와 교훈은 지금도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도 만들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의미대로 우리는 살면서 감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 반드시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서 찾느냐? 구약, 성막 중심으로 일어난 일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는 거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고,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 구속사역을 보는 것이다. 바로 그 말이야. 무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것이 아주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하다가 보니까 이 말이 많아가지고 너무 오래됐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갈 거야. 그러다 보면 너희들이 구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겠어, 안 열리겠어? 열리지, 열리지.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뭐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하시고 돌아가셨어. 사도 바울 그나 모든 거 다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저주에서 벗어났고 사망에서 해방됐고 막 그런 게 다 나와 있는데 그 신약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처절한 모습과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신약에서는. 근데 구약 성막 중심에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본래 그 모습,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을 그 제사를 통해서, 절개를 통해서, 성막 중심의 그 의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야. 더 아주 리얼하게, 아주 리얼하게 복음을 볼 수 있는 곳, 리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곳, 그리스도의 그 아주 처절한 죽음을 리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게 바로 성막 중심에 일어난 의식적인 율법이야, 이게 바로.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서 명심해서 듣고 행해야 돼. 알았지? 다 같이 우리 기도하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613개의 율법, 그들은 말하기를 지킬 필요 없다고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대신 지키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돌아가셔서 이제는 율법 지킬 필요 없고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사탄 교리를 전파하고 이 사탄 교리가 온 기독교를 완전히 침몰시켜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되고 체계화되고 진정한 구원의 교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구원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바로 섬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날마다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님의 주님의 수고가 정말 보람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의 바른 소리를 하고 바로 가르치게 되면은 이단이다 사입이다 저렇게 가르칠 필요 없다고 해가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매장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자녀들 정말 구원시켜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열린 눈을 열린 귀를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해서 다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라도 주님의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화롭게 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4장 7절이요. 언약서 나오는데 이거는 뭐예요? 언약서? 언약서가 바로 그 십계명이야, 십계명. 뭐라고 읽어봐. 내용을 읽어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언약서가 십계명이 언약이야. 십계명이. 그럼 우리도 언약? 그렇지. 생명책에 이름 있으면 언약 백성이지. 그래서 법궤를 갖다가 언약궤라고도 하고, 예?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법궤를 받아가지고, 저 십계명을 받아갖고 오니까 밑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지. 네. 법궤를 두드러 깨버렸어. 왜 깨버렸을까? 하나님이 살아서 저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본 앞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 그래서 깨버렸을까? 그게 아니야. 잠수는 생각하면 안 돼. 그게 뭐냐? 십계명이란 거는 계약서야. 백성과 맺은 계약서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너희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계약서인데 너희들이 우상 섬겨가지고 이 계약서대로 될 것 같아? 안 돼. 그래서 깨버린 거야. 계약을 깨버린 거야. 계약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는 이런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계약서 깨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만들자 했다가는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우상 숭배자들하고 같이 합작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그들하고도 같이 언약이 되는 그럴 거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야 우리도 유대 사람이야. 와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같이 성전 짓지 않게 안 돼. 너희들은 이미 교리적으로 이 민족적으로 다 혼혈화 돼버리고 혼합주의 돼버렸잖아. 너희들하고 왜 같이 성전을 지어야 돼? 신앙 결계도 제대로 못 지키고 민족성은 나대로 지키지도 못한 것들인데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원수가 된 거잖아. 아 그런데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막 뛰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뛰고 있는데 그 언약궤를 안 깨뜨리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감히 써준 언약궤를 네가 깨뜨려버려 네 맘대로 호통 안 쳤어. 하나님도 모세 너무 잘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십계명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천국 못 온다 그거야. 그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아주 반드시 지킬 게 천국 법도인 거야. 그게 천국 율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알았냐? 모세도 혈기 냈어. 뭐 왕의 조선은 뭐 뜯어 고칠 수 없고 민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모세 십계명 깨뜨렸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혼자 똑똑한 척 그러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에 전 손가락으로서 그 조서 깨뜨려 버렸잖아. 그 몹신적이고 무시했잖아. 그 하나님을 진짜 없신적이고 무시했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모세 죽었지 그 자리에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깨트리긴 깨트렸으니까 그것도 벌칙은 있어야 돼. 하나님 마음을 잘 읽어서 행동은 했지만 그 대신 돌판은 네가 만들어 갖고 와. 내가 다시 써주긴 써줄 테니까 돌판은 네가 만들어 와.